안녕하세요. 처음 인사드립니다. 마이 라티마의 박지수입니다. 우선 처음 연기를 하는데 이렇게 캐릭터가 스펙트럼이 되게 큰 역할을 맡게 해주셔서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누구나 이제 소외된 적이 한 번씩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라티마 연기를 할 때 이제 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소외된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많이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힘들었던 거는 언어적인 것이 좀 힘들었고 연기를 하는 거는 많이 이제 선배님들이 도와주셔서 네, 할만했습니다. 우선 제가 캐스팅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달 남짓밖에 남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가장 처음에 이제 한 게 언어 슈퍼바이저 이제 실제로 태국인 친구랑 한국말을 이제 어떻게 어눌하게 하는가 그런 연습을 많이 했고 또 녹음까지 해가면서 너무 유창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오히려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좀 더 이제 외국인이 하는 것 같이 하지만 오바스럽지 않게 그리고 또 몸이 실제로 이제 네이티브 분들은 굉장히 마르고 까맣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도 하면서 태닝하고 이제 그렇게 한 달을 열심히 준비를 했었습니다.